인천 전자랜드와 부산 KT의 맞대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대 21로 넉점차 전자랜드가 앞서 있었고요. 자, 1쿼터 경기 아주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네. 지금 그 KT가 흐름을 이제 타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흐름을 타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셸비 내시 선수의 트래블링이 조금 그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못 갔어요. 네. 약간 흐름이 좀 끊기는 순간이었죠. 네, 그렇죠. 그 전자랜드는 강상재 정효근이 뭐 초반이지만 네. 잘 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뭐 잘 가져왔어요. 두 스텝이기 때문에. 내시 선수 그러면서 아직 오늘 첫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뷔 두 번째 경기. 2쿼터 허훈. 천대현. 양홍석 왔습니다. 맥퀸스 블록당합니다. 자, 맥퀸스는 자신의 볼이다. 네. KT의 공격이 선언됩니다. 브라운 선수가 조금 타임을 뺏는 그런 타점을 만들었죠. 여기서 블락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도 정효근도 같이 뛰어줬고요. 내시 골밑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내시 선수는 그 득점력은 있는 선수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수비력이 조금 더 돼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 그 윌리엄 선수가 했었던 리바운드 부분, 평균 리바운드 9.7개를 잡아줬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스크린 이어갑니다. 셀비. 정효근 골밑까지. 이득점이야. 정효근도 오늘 몸 가벼워 보입니다. 맥퀸스. 브라운 맞고 있습니다. 맥퀸스가 골밑까지. 허훈. 아, 지금 페이크 좋았죠? 네. 2점 득점. 2득점. 전자랜드는 이제 수비가 1대1 수비가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브라운. 전효근. 셀비. 자, 천대현 막혔고요. 셀비. 2점 넣었습니다. 셀비 선수의 득점력. 셀비 선수가 다른 것보다는 이제 자기 득점력보다는 그 동료를 많이 살려주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득점이 많이 떨어졌는데 욕심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허훈. 네, 잘 들어왔죠. 양홍석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권 KT 유지. 넉점 차 뒤지고 있는 KT입니다. 자, 2쿼터 현재 점수가 유지되면서 2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내시의 돌파, 김상규 파울. 네. 아, 이게 이제 파울로 김상규가 끊어봤습니다. 이 동작이 많아서 네. 파울 유도도 많은 선수네요. 그렇죠. 3차 주 3방 대결 전 우리 김상규 선수 네, 김상규 선수가 좀 강한 파워를 좀 했어요. 다시 한번 디펜스는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됩니다. 짝짝이로 허훈 선수부터 출발합니다. 허훈 천대현 석점 기록구요. 골은 에어버리고요. 네, 공격권은 전자랜드. 내시 선수가 직접 잡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박찬희 엄지손가락 야, 셀비 선수 넘어올 때 천대현 선수 파울입니다. 네. 포스트 쪽에서 빠르게 지나갈 때 걸려 쓰러졌던 셀비였습니다. 지금
유동 감독도 반찬 선수한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나봐요. 자, 이제 네. 그 제비 선수하고 박재 선수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유동 감독이 화를 내고 왔다. 세비 들어갑니다. 아, 클러치. 네. 치구요. 마무리는 안 좋았지만요. 내쉬 굉장히 빠른 스피드. 내쉬 올라갈 때 셀비가 막아냅니다. 잘 살렸어요. 휘슬 없이 막았고 브라운 아무도 없습니다. 골밑까지 원 핸드오프. 네. 31대 25. KT 입장에서 방금 공격이 참 아쉽겠네요.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속공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아까 너무 빨리 진행돼서 박수 못 드리고 블락이 됐고요. 자, 이것을 헤비 선수가 살려냈어요. 라이크가 좋아하긴 했고 연결돼서 브라운까지. 허프 내주는 공 셀비 받았습니다. 셀비 앞에는 천대현. 셀비 또 들어갈 때 파울입니다. 자, 이 과정이 과연 언스포츠맨라이크 판정으로 이어질까요? 아, 조금 확인을 좀. 아, 3번 내리군요. 이거 파울입니다. 밀었죠? 네, 밀었어요. 여기서 셀비 이제 1대1 상황이 됐거든요.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네. 어우, 쭉 미끄러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셀비와 함께 공격권까지 얻게 됩니다. 셀비. 셀비 성공. 오늘 셀비 선수 5득점 중입니다. 앞서 2점 2번의 성공이 있었고요. 셀비 2구까지 모두 넣었습니다. 33대 25. 셀비 선수가 오늘 득점을 많이 가세를 해주고 있네요. 김기훈 선수 나와 있고요. KT 양봉석도 들어와 있습니다. 셀비 브라운 스크린. 셀비 왼쪽으로 그러나 천대현이 막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띄워줬고 브라운 쪽 가는 것을 양홍석이 일찍 눈치챘습니다. 김기훈 돌파. 아, 걸렸고요. 내쉬가 빼냈습니다. 그리고 양홍석 브라운입니다. 네, 양홍석 다시 이번에도 브라운. 야, 브라운 공수 겸장. 네. 앞선 뒷선 브라운 선수가 공중을 네. 잘 잡아주네요. 야, 수비에서도 오늘 블락쇼도 있고 네. 지금도 가르쳐기 시도 조금 많이 움직임을 가져갔죠. 네. 지친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슈플락이 정우에 걸렸고요. 좋아요. 또 볼이 네. 쉽게 놀려고 하다 보니까 브라운 선수에 또 걸렸어요. 자네시 트래블링. 이번에도 내쉬 선수. 이번은 이제 확실한 게 트래블인데. 네, 두 발 다 뛰고 들어가죠. 공격권 전전해 듭니다. 박찬희. 브라운. 김상규. 앞에 내쉬 있습니다. 정표근. 4초 남았고요. 직접 성공. 10점 차. 압박. 그러나 뚫어내는 KT 양홍석 빼주고 맥퀘스 투 핸드. 네. 아주 이런 모습 봤었습니다. 네. 말입니다. 아, 두 선수가. 경기 전에는 아주 다정했던 맥키니스와 브라운이었었는데 경기 들어와서는 아주 양보가 없어요. 네.
어우, 지금 님을 저는 뜯는 줄 알았어요. 네. 브라운 선수에게 그 계속해서 수비를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백기에서 좀 그거 됐죠? 박찬희. 정평근 한참 머물러 있습니다. 셀비. 샤클라고 5초. 셀비. 석점. 너클. 케이트 반격. 아, 솔직히 브랜드 브라운 그리고 조시 셀비 이때 뒤에서 다시 파울. 아, 파울이죠. 아, 셀비 마음껏 뛰어 올랐는데요. 러브라이언 대시가 파울을 끊었습니다. 야, 브라운 선수가 어느새 들어와서 그런 체기. 오늘 스틸 하나, 네, 블록샷 하나. 네, 발을 건드렸어요. 35대 27 스코어고요. 오늘 6점 넣고 있는 셀비 자유투입니다. 지금까지 얻은 자유투 3개를 모두 성공시키고 있는 조시 셀비. 이구째. 아, 지금은 네, 들어갑니다. 좀 다시 봐야죠. 예, 지금은 자, 비디오 판독 봐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심판공이 심판진에서 이 과정 잠시 중단시키고요. 공 그 건드리는 생각이 없을까? 공 건드리기 전에 링을 건드렸는지 일단 비디오 판독을. 셀비 이 선수의 자유투 과정에서 네, 링을 건드렸다고. 자, 공을 건드리고 네. 링을 건드렸으면 1점 인정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네. 맥키니스가 림을 건드렸는지가 이 그렇죠? 과정에서 중요한 네. 건데 이쪽 위에서 보는 각도로는 네, 림을 정확히 건드렸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자, 좌우단단 좌우지간 네, 두 번째는 네. 아니었고 일단은 2등점은 들어간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셀비의 자유투는 첫 번째 두 림을 맞고 들어가고 두 번째도 림을 맞고 네, 들어가는 상황에서 네, 인정이 된 거고요. 아, 림을 만약에 건드렸는지 자, 네. 2등점 인정이 됩니다. 아, 여기서 림을 건드렸는데요. 네. 득점은 네.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결국 합이 3점이 되는 겁니다. 3점이 되는 겁니다. 3점 아.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림을 건드렸다라는 판정 이어지는군요. 자, 처음에 자유도 1점 확인되고 두 번째 점 네, 현장에서 다시 안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점에 더합 3득점이 됩니다. 네. 볼텐딩을 또 하나는 그 자유투에서 하나는 자유투 넣고요. 하나는 네. 볼텐딩을 인정해서 2점. 그래서 3점을 가져가게 됐네요. 아, 이건 맥키니스가 좀 뼈아픈 실수를 그렇죠, 한 것 같은데요. 실수를 했죠. 네. 자, 일단 득점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 선택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38대 27이 됐습니다. 오늘 셀비가 유파울도 얻어내고 또 희한한 장면으로 석점 플레이를 다시 한번 가져가네요. 케이티 공격. 김기우. 맥키니스 바로 넣었습니다. 네, 파울이죠. 한 타임 지금 수비가 나와줘야 되는 늦었기 때문에 파울이 됐어요. 득점까지 추가 자유투입니다. 김기우. 네, 지금 김성희 선수는 좀 늦었죠. 한 타임이 좀 빨랐으면 실책이 나올 수 있었어요. 8득점 올리고 있는 맥키니스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브라운이 팔을 올렸으면 비슷한 장면이 나올 뻔했어요. 박찬희. 셀비 브라운 아이 페이크 줍니다. 페이드웨이
너클 내셔 리바운드. 김기윤 맥베스 미끄지 득점 안 됩니다. 네. 아트 모두 세이드입니다. 김상규 석점 들어갑니다. 김상규 선수도 던질 수 있는 선수거든요. 나와줬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네요. 41대 29. 순식간에 점수차 벌리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김영환 맥퀴니스 내쉬 쪽 앞부분 맞지 않아요? 네. 뭔가 지금 KT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좀 집착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해도 지금 작전 시간 부를 수가 없고. 네, 그렇죠. 네. 좀 더 확실하게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패스가 좀 들어왔어요. 3분 30초. 2쿼터. 점수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평근 퍼스터. 김영권 받고 있습니다. 움직임이죠. 아, 네. 지금 더 생각을 지금 정용훈 선수의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강상대 선수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강상재 커트인을 네, 여기까지 좋았거든요. 네. 생각 그 자체는 아주 좋았습니다. 패스를 어디에 주겠다는 걸 좋았는데. 브라운! 브랜드 브라운! 오늘 블락슛 두 개째! 브라운 선수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슛이요. 네. 네. 이런 거 한두 개 하게 되면 기분이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기분이 아주 굉장히 좋을 텐데. 내쉬. 자, 오늘 내쉬 득점력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 브라우니 가로채기 시도. 내쉬. 덩크 들어가지 않습니다. 맥퀴니스. 이번에도 다시 나오는 공. 자, 득점이 인정되는군요. 이제 됐죠? 네. 네. 건드렸어요. 마음을 건드렸어요. 내쉬 선수가 덩크를 시도하고 맥퀴니스가 다시 잡고 슛하는 과정에서 네. 한번 좀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브라운이 올라가는데요. 네. 망을 건드렸어요. 아. 그러면서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그 KT가 들어왔다 나오는 그런 슛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두 개를 했고요. 자, 작전 시간을 전자랜드에서 요청하면서 선수들 벤치로 나가 있습니다. 자, 이 쿼터 현재 흐름은 전자랜드가 16득점, KT가 10득점 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셀비 선수가 5득점 전자랜드에서 넣어주고 있고요.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전자랜드는 2005-2006 시즌 패, 2012-2011 시즌 또 승, 이렇게 과거의 기록들, 크리스마스 경기들이 있었네요. 네. 매년 있지는 않았는데 승패가 좀 있었던 상황이고 KT 역시 최근 네 번의 크리스마스 경기를 살펴보면 2승 2패입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 이기면 굉장히 좋고요. 네. 또 홈에서 하게 되면 또 홈 관중한테 크게 어필을 할 수 있고 재작년에 모비스에게 네. 한 점 차 짜릿한 승리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네. 크리스마스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자랜드와 KT. 크리스마스 때는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계대전 때도 잠시 전투를 중단했다고. 그렇습니다. KBL은 중단하지 않아요. 네. 세계대전보다 더 무서운. 네. 어떻게 보면 승부욕입니다. 부산 KT 6연패를 끊고자 하는 의지. 웬달 맥퀴니스 오늘 6득점 현재 2쿼터에만 기록 중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맥퀴니스 10득점 하고 있고요. 브랜드 브라운 선수는 8득점에 블록슛 2개, 스틸 하나, 어시스트 2개. 참이 복덩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안에서 이렇게 수비가 되기 때문에 전자랜드가 2라운드 때는 좋은 승리로 올라왔었거든요. 네.
셀비 밀어붙입니다. 3초 남기고 2점 성공 반칙까지. 네, 이제 셀비 선수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네요. 네. 천대현 선수가 봤는데 어려움을 겪고요. 유도원 감독도 현재 셀비 선수가 다른 건 다 좋거든요. NBA 경험도 있고. 근데 직접적에서 전체 1순위로 뽑은 선수인데 득점력에서 조금 그 기복이 있었기 때문에. 아,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정표근. 이거 주문 안 되는데요. 사실상 넉점 플레이입니다. 네, KT의 수비가 안 좋았어요. 연락점 차. 천대현 믹사이드. 허훈. 2초 남았습니다. 시간에 쫓겼어요. 허훈. 그러나 득점. 네, 다행이죠. 11득점 기록 중입니다. 박찬희. 가르채기. 김영환이 성공을 했습니다. 맥키니스 투 핸드캡. 아. 네, 실책 하나에 이렇게 반격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강상재. 셀비. 2점 들어갑니다. 네,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셀비 선수가 의도적인 공격을 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헬프 수비가 가든지 파울을 끊든지 해야 되는데요. 파울이죠. 그럼 내시 선수 돌파할 때 정규근 파울로 끊었습니다. KT 입장에서는 팀 파울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수비가 좀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셀비 선수 돌파하려는 듯하다가 점프 올라가는 모습. 네. 상대방의 그 팀 파울을 잘 활용을 하는 그런 전자랜드 공격이었네요. 1분 10초 남아 있습니다. 네, 전자랜드도 팀 파울이에요. 추가적인 스톱 파울이 나오는군요. 샤위투죠. 셀비 선수의 파울. 전자랜드 파울. 네시 선수도 드라이빙이라든지 외곽슛 이런 거 공격력은 아주 좋은 선수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득점 중입니다. 자이트 1부 성공. 9점 시도 4차례가 있었는데 한 차례만 성공을 했고요. 네. 이 선수가 일본의 JBL 리그도 경험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멕시코 리그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는 선수인데요. 2쿼터 1분 남았습니다. 브라운, 퍼스트 업, 맥키니스와 끝까지 갑니다. 득점 성공하는 브라운. 이번에 맥키니스 차례. 장군멍군 되지 않는군요. 셀비. 셀비 블락 당합니다. 이때 트위스 브라운 다시 블락. 공격권은 전자랜드 유지. 네. 밑에서의 블락이 여러 번 나왔죠. 셀비로부터 패스 나옵니다. 브라운. 브라운 포스터. 강상재 맥슛 들어갑니다. 51대 37. 강상재. KT 원샷 플레이. 내시. 6초 남았습니다. 내시가 싸맞으면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상재 따내고 정영삼 아, 대시기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네요.
전반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자랜드가 KT의 51대 37로 앞서면서 2쿼터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2쿼터에 점수를 좀 많이 벌려나갔던 전자랜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도훈 감독과 준비가 되는 대로 정태규 위원이 퀵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쿼터의 리드를 벌려나간 전자랜드 진행해 주시죠. 네, 유도훈 감독님. 네. 네. 아, 지금 그 셸비 선수의 공격력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주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그 2쿼터 후반부터 수비가 좀 되니까요. 조금 빠른 공격이 5대5 되기 전에 또 공격하고 좀 미스매치를 만들어서 좀 공격하려는 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디펜스가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뭐 1쿼터는 좀 그랬지만 2쿼터는 어느 정도 좀 잘 됐는데 저 외국인 선수끼리 그 투맨 게임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찬희 선수한테 뭐 지시를 좀 했는데요. 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니 이제 우리 동료가 이제 넘어지면 외국 선수들 같이 좀 가서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네, 네. 아, 그런 게 있었네요. 네, 후반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있는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전반 분석 이어드리겠습니다.